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무청을 말린 시래기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건조 과정을 통해서 식이섬유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칼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래기를 삶을 때는 그냥 삶는 것보다 쌀뜨물에 1시간 정도 불린 이후에 삶아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냄새도 잡을 수 있고 식감도 부드러워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카페 창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특색 있는 디저트 메뉴로 차별화한 디저트 카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신선한 과일을 통해서 맛과 감성을 살린 디저트 카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창업으로 제2의 삶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에서 정년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드물고 고용 불안으로 일찌감치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층을 비롯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그리고 경력 단절로 재취업이 힘든 주부들까지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편인 카페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카페 창업은 자영업 종목 중 과포화 상태로 거리를 잠깐 걸어봐도 카페들이 즐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차별화된 전략이 없다면 성공적인 창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대구에 위치한 한 매장. 이곳은 신선한 과일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과일 빙수 카페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카페는 커피나 케이크, 빵 같은 메뉴 구성 위주인데요. 저희 카페는 흔한 기존 메뉴 조합이 아닌 집에 손님이 오면 과일을 대접했던 것처럼 신선한 과일을 중심으로 한 과일 전문 카페입니다. 대표 메뉴인 망고 빙수와 함께 선별된 다양한 과일 기반의 메뉴 및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컬러인 노란색을 배경으로 하여 밝은 느낌과 편안함을 준 것은 물론 큰 통창을 설치해 개방감을 높여 답답한 느낌을 없애고 부분적으로 라운딩 처리를 해서 감각적으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카페를 운영하려면 메뉴도 메뉴지만 인테리어도 잘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SNS를 중요시하는 젊은 소비자들은 맛은 물론 카페의 분위기와 인테리어까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구 상단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고 이중으로 파사드를 밝혀 고객들이 들어오고 싶은 입구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을 대표하는 망고 모양을 역조명 판넬로 시공하였으며 파사드에 인조식물을 심어 자연 및 과일 등 친화적 요소를 부각하고 내부의 조경과도 어우러진 싱그러운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이곳의 메인 메뉴는 바로 애플 망고 빙수로 화려한 비주얼과 함께 달콤 새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이 빙수 외에도 우유를 베이스로 한 눈꽃얼음 위에 신선한 망고 과육과 특제 망고 퓨레가 가득 얹어진 망고 빙수와 멜론 자체의 향긋함과 부드럽고 달달한 식감을 자랑하는 멜론 빙수 등 다양한 과일 빙수가 준비되어 있어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처음 먹었을 때 호텔 빙수 같았어요. 과일이 신선하고 식감도 좋아가지고 입이 즐거워져요. 저희 매장의 빙수는 절대 흔하지 않다는 것이 인기 비결인 것 같습니다. 골드망고는 태국, 애플망고는 페루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만을 사용하며 저희만의 R&D로 자체 개발한 특제 빙수 얼음과 신선한 과일, 특제 피레가 만나 세련되고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과일 빙수 외에도 파인애플과 얼음을 갈아 시원하면서도 상큼한 맛을 내는 파인애플 스무디와 일반 옥수수에 비해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초당 옥수수로 만든 스무디 등 혼자 먹기 좋은 스무디는 물론 바삭한 크로플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함께 망고나 딸기, 멜론 등 다양한 과일을 선택해 먹을 수 있는 디저트 메뉴까지 준비돼 있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저는 메뉴 중에서 크로플이 제일 맛있었는데 망고랑 아이스크림이 올라가서 고급스러운 맛이 나서 다음에 또 와서 다른 메뉴도 먹어보고 싶어요. 이곳은 직접 수입한 망고로 빙수를 만드는 카페로 경쟁력을 높이며 탄탄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고객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저희 매장은 다른 디저트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주 메뉴에 들어가는 과일을 직접 수입하여 사용합니다. 이에 유통 과정이 축소되어 가맹점주들이 받는 원 재료값을 절감해 월등한 퀄리티의 빙수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배달 관리팀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매장 운영에 대한 피로도를 하나라도 더 줄여서 고객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원하면서도 달달한 디저트를 먹고 싶다면 매장이 넓고 분위기도 좋으며 맛있는 생과일이 듬뿍 얹어진 과일 빙수 카페에서 원하는 빙수를 골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빵이나 죽, 빙수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는 것처럼 저희 매장도 많은 사람들이 생과일 빙수 하면 저희 매장을 떠올릴 수 있는 대중적인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즘 캠핑카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특별히 숙소를 예약하지 않아도 캠핑카만 있다면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서 수제 캠핑카를 제작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부터 시행된 주 5일제로 인해 주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내 캠핑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흔히 캠핑이라고 하면 텐트와 함께 각종 장비를 챙겨 멀리 나가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캠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캠핑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차박 캠핑을 하거나 펜션처럼 꾸며놓은 글램핑장을 이용해 여행을 즐기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여행지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자연을 찾는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캠핑카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용적이고 편리한 캠핑카를 제작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30년 동안 자동차 관련 업무만 한 회사로서 자동차 정비, 특장, 캠핑카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동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캠핑카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항상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물론 꼼꼼한 검수로 제품 고장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수제 캠핑카로서의 품격을 지켜나가고자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캠핑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선 생산 라인의 외판팀이 캠핑카의 몸체로서 사용자들이 머물고 생활하는 캐빈을 제작한다는데요. CNC와 같은 금형을 이용해 정확하게 오차 없이 캐빈을 완성한 후 전기팀이 캠핑카 내부에 전기 배선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캠핑카에서 중요한 작업 중 하나로 배선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항상 전문적인 기술팀이 꼼꼼하게 작업하고요. 가구 생산팀에서는 CNC로 정밀하게 가공된 가구와 에어컨을 배치하고 차량에 캐빈을 장착시킨다는데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차는 출고 전 세밀한 검수를 진행한 뒤 고객에게 인도된다고 합니다. 캠핑카란 사용자와 사용자의 소중한 가족들이 지내는 또 하나의 집입니다. 항상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하고 시원하며 또 인체에 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용자의 편의에 맞춘 레이아웃을 연구하였고 어디서든 문제없이 전기와 물 사용,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가구, 온수관 등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되는 내부 공간의 모든 것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도 문제없는 편안한 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캠핑카 시리즈 중 가장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러 캠핑카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한다는데요. 넓은 크기의 고정 침대와 벙커 침대, 그리고 변환형 소파와 수납함도 갖춰져 있으며 이곳의 특허인 온돌식 난방과 주행 충전식 에어컨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움직이기 편한 동선의 레이아웃을 갖춘 이 모델 역시 인기라는데요. 축 연장이 되지 않은 콤팩트한 사이즈에 이곳의 기술력이 접목된 캠핑카로 주차가 편리한 덕분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캠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효율적이고 안락한 공간에 더해서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인 넓은 벙커 공간을 갖춘 캠핑카도 선보였다는데요. 특히 이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과 차량 하부 설계를 통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희 캠핑카 시리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업계에서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품의 완성도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애프터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캠핑을 하다가 애로사항이 생겨도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게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해 줍니다. 대구 지점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위치한 10군데의 AS센터는 언제나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거창하게 캠핑 장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차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즐거운 캠핑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제는 멋진 인테리어에 내 집같이 편안하며 에너지 효율도 높은 캠핑카를 통해 차박 캠핑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ERP를 도입하는 곳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ERP가 기업 운영의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ERP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ERP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세대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기반의 업무 환경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된 데이터의 기초에 회사의 경영 자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효율적인 운영과 정확한 경영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에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ERP 도입을 이미 완료한 상태지만 중소기업은 비용이나 인력 문제로 ERP 구축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구축을 잘할 수 있을지 몰라 헤매기도 한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ERP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ERP 세팅 및 컨설팅 전문 회사로 2023년 데이터 바우처 공급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ERP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모토입니다. 때문에 설명 시에도 최대한 알기 쉬운 용어와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T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학 연계 협약을 맺으며 이 협약을 통해 IT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등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ERP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참여했던 컨설턴트로 구성된 회사라는데요. 다년간의 ERP 컨설팅 및 세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에서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ERP를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과 기존의 ERP를 사용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ERP 프로그램 회사의 영업교육팀에서 근무했을 때 많은 기업이 ERP 세팅, 컨설팅 업체에 도움을 받고 싶어 했지만 ERP 프로그램 전문 컨설팅 업체를 찾지 못해 ERP 도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ERP 컨설팅 전문 기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직접 회사를 설립해 ERP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RP는 생산이나 판매, 물류,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 운영과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라는데요. 이곳에서는 ERP 컨설팅 의뢰 요청이 오면 원격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 고객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ERP 세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ERP 컨설팅이란 데이터의 집을 설계해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전반적인 운영 방법을 고민하며 가장 최적의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설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컨설팅 업체는 특정 프로그램에만 국한되며 프로그램을 팔기 위한 영업수단이지만 저희 회사는 영업하는 프로그램 없이 업체에 맞는 ERP를 소개해주고 그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RP 세팅을 진행하면 ERP 입력 화면이나 조회 화면을 각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설정할 수 있고 거래처별, 사업자별 거래명세서와 주문서, 발주서를 자동 변경하여 출력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외 거래처 및 외국인 직원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외국어 지원도 가능하고요. ERP 데이터를 통한 경영 지표도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매출이나 매입, 입금, 출금, 데이터를 통한 사업장별 손익 분석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으며 재고 자료 분석을 통한 악성 재고 감소 및 적시 발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ERP 세팅에서 끝이 아닌 유지 보수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기업의 안정적인 ERP 안착을 돕고 있어 고객사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유무선 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이곳에서도 최근 ERP 컨설팅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기능만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ERP를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업무 대응 시간도 단축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 기본이 되는 요소인 ERP 시스템 구축. 이제는 ERP 컨설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지출을 발생시키지 말고 ERP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중소기업이 비싼 컨설팅 비용과 인적 자원 부족으로 ERP 도입이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에 체계적인 ERP 컨설팅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ERP 컨설팅 및 세팅 외에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 운영 컨설팅과 ERP 관리자 육성 그리고 ERP 시스템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앱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앱테크란 광고를 시청하거나 미션을 수행하는 등의 리워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른 가운데 건강에 유익한 습관을 형성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앱테크 플랫폼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간편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웹테크나 앱테크가 디지털 시대 속 또 하나의 재테크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를 활용한 각양각색의 리워드 서비스 역시 인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포인트나 쿠폰 적립을 통해 생활 속 지출을 줄이는 방식의 재테크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리워드 서비스를 통해 미션이나 목표치를 달성한 후 보상을 획득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장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별도의 장치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MZ세대는 물론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하러 나온 송민정 씨. 그녀가 산책을 나온 이유는 바로 이 플랫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건강 생활 습관을 제안하는 플랫폼으로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 생활 속 습관을 미션을 통해 제안하고 사용자가 성공했을 때 리워드를 지급하여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 제가 우연히 이 앱을 알게 돼서 그동안에 운동하는 거를 되게 소심하게 잘 안 하고 있다가 접하게 되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보상도 잘 되고 가족과 같이 산책하기 코너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들이랑 같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아들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상도 같이 받아가지고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제일 좋은 건 아들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상 속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유익한 습관을 형성하는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앱테크 플랫폼. 이 플랫폼을 개발한 곳에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헬스케어와 피트니스의 오랜 경력자들이 모여서요. 2021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목표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 실제로 정말 움직이게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었고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늘 필요성은 다 인지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안 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 마시기, 뭐 비타민 매일 챙겨 먹기, 뭐 채소 챙겨 먹기, 뭐 그런 생활 속 소소한 습관이나 그 지하철에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탈지 계단으로 갈지 고민들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무장한 헬스케어 및 피트니스 경력자들이 힘을 모아 확실한 동기부여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테크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프라인 피트니스 업계에 되게 오래 있었는데요. 의외로 헬스클럽 끊어놓고 꾸준히 안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왜 안 나오시냐고 물어보면 이분들은 그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운동 습관 같은 것들이나 뭐 건강 습관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진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뭐 그나마 뭐 헬스클럽 등록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의지가 높은 분들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브릿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 습관 기반의 앱테크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의 퀘스트는 혼자 하는 단독 퀘스트도 있고 함께하는 퀘스트도 있다는데요. 특히 함께하는 퀘스트는 동일 퀘스트에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퀘스트 진행 사항이나 응원 메시지를 통해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서관에서 3시간 공부하기나 동아리 활동하기 등 대학생들을 위한 퀘스트도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걸으면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보상을 그 100보 단위로 주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자들이 걷지 않고 그 스마트폰을 흔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도달하지 않으면 아예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검증도 되게 까다로운 편이고요. 만보 걷기의 경우에는 걸음수랑 트레이싱 기능까지 완료가 돼야 보상이 지급이 되고요. 운동 컨텐츠 보고 운동 따라하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제로 컨텐츠랑 같이 운동을 따라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기능이 앱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 컨텐츠를 70% 이상 따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시 말해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에만 보상이 나갑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 사진 인증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가 만들고 싶은 습관의 성격에 따라 동영상 인증이나 GPS, 걸음수, 심박수 등 조작이 불가능한 방식으로만 인증되는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헬스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기업과 업무 제휴 협약을 맺어 플랫폼 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만 약 2,100만 명이 사용하는 그 대기업 헬스케어와 제휴를 맺었는데요. 이 제휴를 통해서 그 대기업 헬스케어에서 만든 앱 기능과 스마트 시계 기능을 저희 플랫폼 내에서 구동할 수 있어요. 그 먼저 대기업 헬스케어 앱 유저들의 활동이랑 스마트 시계 유저들의 활동이 SDK라는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연동을 통해서 저희 플랫폼 내에서 그대로 검증에 이용이 되고요. 특히 스마트 시계 심박수나 수면 점수 등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100분 운동하기, 뭐 수면 점수 올리기, 뭐 그런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계단 오르기나 영양제 챙겨 먹기 등 건강한 삶에 있어 중요한 습관들. 이제는 건강 습관 기반의 앱테크 플랫폼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을 만드는 것은 물론 보상 포인트로 원하는 물건도 구매해 보는 건 어떨까요? 중학교 때는 영어와 수학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국어 과목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독보적인 학습 시스템으로 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서도 국어는 모든 학력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교육 강국으로 알려진 핀란드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시하는 과목도 바로 국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풍부한 어휘력과 표현력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당연하게 요구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데요. 국어를 무시하고 배움을 소홀히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를 차근차근 다지지 않거나 시기를 놓칠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따라잡기 어려워 좌절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학원은 일반 내신형 학원이 아닌 수능에 집중된 수능 전문 국어학원입니다. 학생들이 수능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수업과 수능 국어에 최적화된 교재로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수능 국어 경력을 지닌 정수아 대표. 대부분의 학원에서 진행되는 일방향식 전달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지문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며 문제에 나온 선택지에 대해 왜 그 선택지가 맞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함께 묻고 대화하는 소크라테스의 3파술 방식으로 양방향식 수업을 진행한다는데요.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은 학생들 각자의 수능 국어 목표 등급과 본인이 노력하는 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2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2 때부터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것이 고3 때부터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것보다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2 때는 수능에 많이 출제된 문학과 비문학 지문을 가장 빈번하게 출제된 순으로 배우고 본인이 부족한 문학 파트나 비문학 파트를 집중적으로 실력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고3 때는 가장 빈번하게 출제된 문학, 비문학 내용과 분야별 내용을 한 번씩 정리한 상태에서 수능 연계 교재와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곳은 교재에도 차별성이 있다는데요. 1994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수능, 모의고사, 학력평가 문제를 모두 분석해 많이 출제된 문학과 비문학 내용을 선정하여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과제가 나갈 때 당일에 배운 내용과 크게 관련성이 떨어지는 모의고사 1회분이 아닌 배운 문학작품 또는 비문학 개념으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모아 학생이 수업 내용을 들은 후 다시 한번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구성한다는데요.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국어가 너무 쉬워서 만만하게 봤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수능 준비해보고 나니까 너무 국어가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여기 다니고 난 다음부터 제가 비문학에 취약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제 진행 속도랑 거기 맞춰서 수업을 다 골라 들을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았고요. 또 당일날 들은 수업이랑 연관성이 높은 과제들을 또 내주셔가지고 길게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점차 어려워지는 수능으로 국어 학습에 비상이 걸린 학생들이 많다는데요. 이제는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능 국어 전문 학원을 통해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정수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사람이 태어났다면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러면 어떤 것을 이 사회에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공부를 좋아해서 항상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수능 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들어가서 연구 실장으로 있으면서 수능 국어 지문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고 그리고 교재를 제작하기도 하면서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수능 국어를 가르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경험이 전문성이 도움이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학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까요? 저희 학원은 일방향적인 새내용 수업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방식이나 아니면 소크라테스식 3파술을 많이 사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인지하게끔 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지문을 설명할 때는 단순히 선지의 내용과 함께 비교하여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어서 아이들이 온전히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또한 선지에 나온 국문학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다른 낯선 지문들을 풀고 접할 때도 학생들이 그것을 적용하여 문제를 마칠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불안한 마음으로 문제만 무턱대고 많이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수능 국어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력 있는 선생님이면서 수능 국어에 대한 경향이나 유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수능 전문 국어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수능 전문 국어 선생님을 만나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학생들을 위한 교재의 질과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학원이고 싶습니다. 마냥 이윤을 위해서 수업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좀 적게 할지라도 최고의 수업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하는 학원이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학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증상 때문에 고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탈모 개선을 돕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탈모 완화를 돕는 난황류 성분을 바탕으로 한 헤어케어 제품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굴의 이목구비만큼이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중한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풍성한 모발은 젊고 건강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탈모가 상당히 진행돼 머리숱이 적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특히 중년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탈모가 최근에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탈모를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여기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되는 난황류 성분을 기반으로 하여 헤어케어 제품을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글로벌 뷰티 전문 회사입니다. 화장품법의 목적이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회사의 경영 철학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 속 100세 인생을 바라보는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보다 건강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인체 보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곳. 지난해 두바이에서 개최된 세계 뷰티 박람회에 참가해 헤어케어 제품을 선보이면서 세계 수출 시장을 열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하는데요. 제가 3명의 아이를 출산한 후 심한 탈모 증상이 나타나 독일에서 여러 치료약을 비롯해 탈모 케어 제품을 알아봤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난황류 프로젝트 컨설팅을 하면서 난황류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난황류에 대한 여러 연구를 찾아보는 가운데 피부 재생과 탈모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에도 유명 헤어 제품 브랜드에서 이미 난황류를 성분으로 하여 탈모 완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난황류를 주성분으로 한 헤어 케어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제품은 주성분인 난황류를 비롯해 생강 추출물과 로즈마리 추출물 등 자연유래 성분과 덱스판테놀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탈모 완화 성분들을 사용해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남성과 여성 탈모 원인의 차이와 사용 선호도를 고려해 남성용, 여성용 탈모 방지 샴푸를 제조했으며 소량으로도 충분한 세척과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탈모 예방에 좋은 나놀린 유도체 성분이 함유된 트리트먼트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해 윤기 있고 부드러운 모발로 가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몰래 현대인들을 괴롭혀온 탈모. 이제는 탈모 방지를 돕는 난황류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두피를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박혜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품 개발 시에 어디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저는 탈모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던 사람인 만큼 무엇보다도 효능이 입증될 수 있는 주 원료를 찾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전부터 민간 요법으로서 피부 치료나 그다음에 머릿결 보호에 사용되던 성분이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시아나 러시아까지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난항류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 특히 독일에서 의학 교수이자 의사로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웨어나 나브로케 박사가 30년이 넘도록 난항류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셨고 직접 스킨케어 제품도 개발해서 팔고 계시다고 하셔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박사님을 직접 만나 뵈었는데요. 박사님을 만나 뵙고 나니 난항류의 효능에 대한 확신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항류를 추출해서 그 영양분을 잘 유지시켜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습니까? 12년 전 무역업으로 주방용품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무역 비즈니스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뷰티 사업은 아무래도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인 만큼 이 분야를 알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또 자격증을 따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제품의 가격이 너무 높아진 것에 있는데요. 새로운 원료인 난항류 추출을 직접 해야 했기 때문에 기계 설치와 공정 또한 큰 비용과 노력을 동반했고요. 부원료에도 자연유래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니 모든 것이 비용 문제를 동반했습니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니 난항류를 낯설어하는 고객들에게 효능을 설명해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높은 가격은 일반 탈모 완화 제품의 벽을 넘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효능을 중점적으로 제품 개발에 포커스를 두었기에 모든 비용이 제품 개발에 사용되었고 그만큼 홍보를 위한 비용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저의 제품을 통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 저의 노력이 전달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이번 한국무역협회 경기도 지원사로 선정돼서 두바이에서 개최된 뷰티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그 박람회를 계기로 제 제품에 대한 좋은 반응과 또 한국 뷰티 산업의 발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 거주자로서 제 경험을 살려 앞으로 해외 수출을 통한 한국 뷰티 산업의 발전에도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재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박람회에서 만난 여러 바이어들과 소통 중에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난항류의 성능과 이 효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는 제품 연구 개발은 물론 국내외 유명 박람회에도 기회가 주어지는 한 열심히 참가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씹고 맛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치아 기능이 약해지거나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누구나 한 번씩은 유치가 빠지고 연구치로 교체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연구치는 한 번 자라고 난 후 다시 새롭게 자라거나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치아를 열심히 관리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노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치아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치아는 음식물 저작과 발음에 관여하는 부위로 소실되면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통해 대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턱뼈에 식립하는 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인공 매식물을 말합니다.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주위 뼈와 골 융합을 일으켜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이렇게 식립된 임플란트는 치아 머리에 해당하는 상부 보철물과 연결되어 비로소 인공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탈락한 치아 자리에 인공치아를 고정해서 식립하는 방식인 임플란트. 재질 자체가 단단하고 외관상 자연치아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능성과 심미성 둘 다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마다 식립 위치와 크기,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바탕되어야 수술 완성도가 높다는데요.
이에 요즘에는 정밀한 검진을 통해 개인별 구강에 맞게 인공치아를 제작하여 식립하는 맞춤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맞춤 임플란트의 수술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수술을 하기 전 3D CT 검사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잇몸과 잇몸뼈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3D 스캔 시스템을 통해 어느 부위에 어떤 각도로 식립할지 결정한다는데요. 이를 토대로 가이드 시스템을 제작하게 되는데 환자 개인별로 맞춤 제작이 되는 가이드이다 보니 매우 정밀하고 정확하게 제작되며 이 가이드를 사용하여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맞춤 임플란트 수술 시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통증이나 부기도 거의 없어 수술 후 회복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데요. 임플란트 수술 경험이 적은 술자가 사용한다면 엉뚱한 위치에 식립되는 등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전신 질환의 유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스텐트 삽입 등으로 인해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거나 골다공증 약물이나 주사제를 투약 중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라면 수술 후 치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항혈소판제 복용을 끊을 수 없는 상태라면 수술 후 지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물이나 주사제도 작은 확률이지만 수술 후 심각한 골괴사를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마모되고 잇몸이 약해지며 결국 자연치아를 잃게 된 상황이라면 빈자리를 방치하지 말고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김준기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수술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란 잇몸 뼈에 인공 치아를 식립하는 치료로서 성장이 모두 완료되는 17세 이후라면 누구나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조금 더 남았다면 조금 더 기다린 후에 성장이 완료된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심장병, 신부전증 등과 같이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80대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체 나이가 아닌 건강 나이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전신 건강 체크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임플란트의 종류에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란 환자 개개인의 잇몸 뼈 상태를 3D CT로 정확하게 스캔하여 환자 개인별로 맞춤 가이드를 제작하고 그 가이드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식립하는 임플란트 수술 방법을 뜻합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란 치아 머리가 부러졌거나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에 남아있는 치아 뿌리를 발치하면서 그 자리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술 방법을 뜻합니다. 수술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임플란트 수술 직후에는 꼭 술, 담배를 피해 주셔야 하고 병원에서 처방해 드리는 항생제와 소염제를 끝까지 꼭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종 보철물이 올라간 이후에는 너무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은 피해 주시고 임플란트 사이사이도 시간칫솔로 잘 닦아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기검진 체크를 꼭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온라인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인 지식 창업가인 차상욱 대표와 함께 온라인 창업에 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서 1인 지식 창업을 하게 됐을까요? 네, 저는 3년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터에 개인 사업으로 인해서 3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컴퓨터로
뭐 지식 창업이라든지 혹은 셀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좀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을 좀 주로 하다 보니까 제게는 그때가 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창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인기 있는 온라인 창업에는 1인 기업가,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 셀러, 마지막으로 SNS로 활동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최근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하면은 AI 챗봇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조사해서 책을 출판하거나 컨텐츠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시장 조사나 자료 수집은 필수로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과거에는 자료 수집이나 정보 수집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최근에는 챗봇 AI를 통해서 많은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상품이든 많은 소비자들이 광고로 인식하게 되면 거부감이 굉장히 큰데 컨텐츠로 판매하게 되면 거부감이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컨텐츠로 판매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 강의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곤 했지만 최근에는 화상캠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다른 강사님들과 조금 다르게 스킬적인 면을 좀 더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론이나 본질적인 내용은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스스로 공부하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시간 투자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의 핵심은 뭘까요? 온라인 창업은 비용 부담이 없고 공간 제약이 없어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부업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처럼 뚜렷하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에는 소위 잘나가는 크리에이터들을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해보면서 양을 늘리고 그 양을 늘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올라오는데 초기, 중기에도 양질이 아닌 양을 먼저 늘려야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함에 따라서 실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창업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정보화 사회라 해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짐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날카롭게 분석하는 게 일반인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느끼신다면은 그때 유료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1인 지식 창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저는 크게 힘들었던 점은 없었는데 3년 전 개인사로 인해서 돈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창업에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는 도끼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 온라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는 무료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몰랐지만 하루 4시간 자면서 온라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을 하면서 실행을 토대로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내면서 마지막으로 강의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당시에 무료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멀리 출장까지 가면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비용조차 받지 않으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그 교육 내용을 토대로 똑같이 비용을 받으면서 저의 교육 자료로 동일하게 다른 곳에서 강의하는 것을 보고 조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사실 저는 계획이나 목표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그 반면에 기획이나 목적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기획과 목적은 온라인 원격 평생 교육원을 설립해서 기존에 없던 마케팅 방식을 교육을 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빠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거북목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요. 컴퓨터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와 눈 사이는 50에서 60cm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고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의자에 밀착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는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